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기 싫었는데 임용 씨의 노래를 듣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납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보컬 엔터테인먼트 김규람 대표입니다. 오늘은 임요웅 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어느 날 문득이라는 곡을 분석 리뷰하고자 합니다. 분석에 앞서 분석 총평을 미리 말씀해드리자면 임요웅 슈퍼스타답게 이름값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부터 임요웅 씨가 부르는 어느 날 문득 들어보시면서 분석 리뷰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어느 날 문득 돌아다 보니 지나온 모든 게 다 아픔이네요. 여러분, 임요웅 씨가요 노래를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실력 있는 가수들은 첫 소절을 부를 때 모든 실력이 다 드러납니다. 임요웅 씨를 보면 우리가 첫 소절 장인이라고 말을 하죠. 임요웅 씨는 첫 소절에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임요웅 씨가 노래를 시작하면 모두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느 날 문득은 물론 다른 곡들도 너무나 잘 불러주었지만 이 첫 소절만큼은 어느 날 문득이 최고인 것 같네요. 담담하게 부르는 발성과 임요웅 씨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성이 얼굴에 다 묻어나오네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날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야 하는데 아직도 내 마음 둘 곳을 몰라요. 여러분, 이 노래의 원곡자는 정수라 씨잖아요. 그래서 원곡자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정말 가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요웅 씨는 떨리는 모습 하나 없이 자신의 노래처럼 덤덤하게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역시 명가수의 특징들을 다 갖추고 있네요.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오늘도 가슴에 바람이 부네요. 마음엔 나도 모를 서름이 가득.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임요웅 씨는요 발성도 좋고 특히 이 호흡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노래에도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발성이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고 세 번째는 바이브레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임요웅 씨의 호흡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임요웅 씨의 호흡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노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때로는 바리톤답게 호흡을 편안하게 써주다가 이런 중고음이 나올 때는 테너처럼 성문 하압과 성문 상압을 잘 조절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하네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원곡자인 정수라 씨도 임요웅 씨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눈가가 촉촉해지죠. 이러한 모습이 임요웅 씨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요웅 씨와 같이 원곡자 앞에서 원곡자를 감동시키는 가수를 몇 명이나 보셨어요? 저는 임요웅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될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증거는 이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나왔었죠. 10월 브랜드 평판을 보게 되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와 손흥민 씨를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브랜드 평판을 넘어섰던 가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대한민국에서요. 그런데 임요웅 씨가 그것을 넘어섰어요. 물론 BTS도 너무나 세계적인 가수고 천재 뮤지션들이다 보니까 이 평판이 왔다 갔다는 하겠지만 트로트 경연의 우승자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놓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일인 것이죠.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면 날 볼 수 있을까.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언제쯤 웃으면 날 볼 수 있을까. 자, 저는 임요웅 씨가 너무 좋은 점은 이런 점이에요. 노래를요 곱씹으면서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가사의 전달력이 엄청나게 증폭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듣는 관객들은 자기의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노래에 흠뻑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수들은 노래는 잘하는데 가사가 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한두 번 듣고는 다시 듣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그런데 임요웅 씨 노래가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은 정확한 가사의 전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언제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임요웅 씨의 음악성이 너무나 좋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발성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화면에서 임요웅 씨의 목을 보세요. 목 측면에 핏줄이 쓰게 되죠.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보컬 트레이너들은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다, 잘못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발성 공부와 인체학적 공부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핏줄이 쓰는 것은 압력 때문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발성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대가 서게 되면 그 발성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고음을 부를 때 핏대가 서는 것과 인대가 서는 것,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됩니다. 즉, 임요웅 씨는 발성 쪽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거죠. 이제 제 구독자 여러분들은 중고음을 낼 때 인대가 서는 것과 핏줄이 서는 거 구별하실 수 있겠죠?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자, 여기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이 나왔어요. 고음이 나오잖아요. 이때에 임요웅 씨가 발성의 포지션을 초집중해서 유지해줬습니다. 저렇게 중음이 유지되다가 고음이 터지는 부분에서는 자칫하면 우리가 흔히 삑사리라고 부르는 음이탈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가창자는 초집중된 상태로 자신이 부르고 있었던 발성 포지션을 호흡을 이용해서 또 구강 포먼트를 이용해서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임요웅 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들조차도 너무나 완벽하네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야, 여러분, 이 어느 날 문득이라고 하는 곡은 가사가 정말 예술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술적인 가사에 임요웅 씨의 목소리까지 있으니까 정말 감동 받을 수밖에 없네요.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날 위해 이제는 다 비워야 하는데. 임요웅 씨가 노래를 잘하는 이유는 바로 말하듯이 불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믹스 보이스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말하듯이 부르는 거예요. 말하듯이 부르는 걸 못하게 되면 노래마다 작곡자의 의도대로 불러줘야 되고 창법과 발성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믹스 보이스로 말하듯이 노래 부르는 것을 못하게 되면 슬럼프가 너무나 자주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수가 장수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로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는 가수들이 정말 많죠. 왜일까요? 바로 믹스 보이스를 완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말을 덧붙이자면 말하듯이 부르는 믹스 보이스를 완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임영웅 씨는 이 비강 포먼트와 구강 포먼트, 발성 기관의 공명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렇게 저음이 나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목을 누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반대로 비강 포먼트를 씀으로써 저음도 알맹이 있게 들리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귀에 딱딱 꽂히게 되는 거겠죠. 야, 노래 너무 좋은데요? 1절이 끝나니까 원곡자인 정수라 씨도 박수를 치면서 감동받고 있네요. 언제쯤 웃으면 날 볼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언제쯤 웃으면 날 볼 수 있을까?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야, 가사가 정말로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욕심 없이 과감히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영웅 씨가 이러한 인생사를 노래를 해주니까 많은 부분들을 속히 결정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그땐 왜 그랬을까? 그땐 왜 몰랐을까? 사랑의 이별이 숨어 있는지. 야, 너무 잘하네요. 여러분, 사랑의 이별 할 때 고음이 나오죠. 이때에 임용 씨가 트윙이라는 테크닉을 쓴 거예요. 제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은 트윙이 어떠한 테크닉인지 다들 아시죠? 바로 상후두관을 좁혀줌으로써 성문 상압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 테크닉을 쓰게 되면 고음이 쉽게 나고 화려하게 나게 되는데 이러한 테크닉도 너무나 잘해줬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없듯이.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써주셨더라고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기 싫었는데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납니다.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임영웅 씨가 정말 부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행실이 누군가를 살리는 행함이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아직도 내가 날 모르나 봐요. 자, 이렇게 임영웅 씨의 노래가 끝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느 날 문득은 역대급 무대였습니다. 임영웅 씨의 표정과 발성 창법,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정말 예술 작품 하나가 탄생했네요. 자, 임영웅이 부른 어느 날 문득입니다. 자, 점수 볼까요? 정수라 씨 앞에서 정수라 씨 노래를 불러 100점을 차지합니다. 임영웅 씨가 원곡자 정수라 씨 앞에서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방 기계도 슈퍼스타 임영웅을 알아본 걸까요? 저는 임영웅 씨를 보게 되면 웃음 지어지고요. 또 출퇴근할 때 임영웅 씨의 노래를 쭉 듣다 보면 이 사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잡했던 많은 것들을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면서 좋은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 이 또한 명가수 임영웅 씨가 우리 대중들에게 선물하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 어느 날 문득을 들으면서 감탄과 감동을 받았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계신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세요.